해외 원정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소속 가수였던 승리도 양 전 대표와 함께 상습 도박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백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현석 YG 전 대표가 해외에서 원정 도박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내사에 들어간 건 지난 7일. 경찰은 양 전 대표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 등으로 가며 수억 원대 도박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전 대표와 함께 가수 승리 씨도 미국 등지에서 도박을 한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와 승리를 상습 도박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양 전 대표 등이 많게는 10억 원 넘는 도박 자금을 어떻게 해외에서 마련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해외에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최대 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경찰은 불법 환치기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확보한 양 전 대표의 금융계좌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이 있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외국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엔 조사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이어 상습 도박 혐의까지 양 전 대표의 경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백현상입니다.